봄 기운이 완연한 4월에 풍성한 예울마루의 기획 공연 안내와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좋은 만큼 공연장을 찾는 발걸음이 많이들 가벼워진 것 같은데요. 시간의 흐름 순으로 살펴보면 5월 달에 첫 번째를 장식할 공연은 예울마루 야외 콘서트입니다. 5월 12일 토요일 오후부터 이른 저녁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요. 경치 좋은 야외 무대를 구성해서 우리 귀에 익숙한 퓨전 재즈 장르의 가벼운 분위기의 공연과 연인, 친구, 가족들과의 데이트마저 가능하게 하는 예울마루의 색다른 분위기를 함께 경험해 보시고 싶은 분들의 관람 희망을 아주아주 마구마구 자극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5월 1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을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금상첨화 공연인데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프로그램 관람을 지원하는 공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티켓 가격으로 고퀄리티의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변을 맡은 메조소프라노 최승연, 바리톤 이은광 뿐만 아니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촉망받는 진솔 지휘자가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공연을 주목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작년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로 전성매진의 신화를 계속해서 써오고 있는 예울마루의 대표 제작 프로그램인 헬로 오페라 시리즈인데요. 5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푸치니가 만든 유일한 코믹 오페라인 잔니스키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잔니스키끼는 좌충우돌하는 캐릭터들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이 관람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푸치니가 코믹 오페라를 이 한 곡만 썼다는 것은 그의 재능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안타까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재미있고 또 흥미진진할지 기대해볼만 하겠네요. 특히나 놓칠 수 없는 최고의 오페라 아리아인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 미오 바비노 까로는 설명보다는 차라리 한 소절 정도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곡이네요. 거두절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꼭 보러 오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4월과 5월은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봄의 계절이 있는 날들이죠. 데이트하기도 좋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좋고요.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는 4월과 5월의 멋진 날들을 소중한 사람들과의 공연 관람 추억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희는 월간 디지털 뉴스레터 5월호에서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